시즌1의 마지막 지역은 게임의 개발사가 있는 대구! 이곳이 바로 동성로에 위치한 개발사 KOG! 열심히 게임 중인 이분들이 바로 에소들을 탄생시킨 주인공들이라고! 시원해. 자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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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치. 그렇다면 기획자들에게 직접 엘소드에 대해 들어볼까? 네, 엘소드 같은 경우는 그 밀접하고 그리고 빠른 연계 콤보 기술들이 많이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하고 빠른 공격에서 그리고 느리고 강한 공격으로 콤보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브는 굉장히 공격 속도가 빠르고 이동 속도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치고 빠지기 전술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엘소드에 비해서 이제 콤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만의 콤보를 구성하는 것이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도착한 곳은 영웅 대전의 대회장! 오늘 이렇게 대구에서 펼쳐지는 영웅 대전에 참가하는 기분이 어때? 대구에서 열리니까요. 멀리 안 가도 되고 또 게임 좋아해서요. 재밌어요. 역시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엘소드 게임인 것 같아. 이제 예선전의 시작으로 유저들도 모두 집중하기 시작했어. 도대체 아이샤의 어떤 스킬이 그렇게 좋은 거야? 공격 위주로 할 때는 주로 이렇게 불 스킬. 체인버스트라고 이제 파이어볼이 이제 무작위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매직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유도 기능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방어 위주로 할 때 이게 바인딩 서클이라고요. 상대방을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는 스킬이거든요. 이거를 하고 주로 때리죠. 아이샤에 대해 듣는 동안 승부가 났어! 오늘의 명승부! 결승 진출 팀들을 만나보자고! 승리도 상품도 모두 가져가겠다는 의지의 머니팀! 누나 상품권은 우리 거다! 힘들지 마! 가자! 가자! 파이팅! 처음부터 우승을 위해 왔다!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경상팀! 아, 저희 팀이요? 우승하러 왔죠.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경자 화이팅! 자 그럼 결승 경기 지금부터 결승전 시작! 첫 번째 경기는 계속되는 레이블의 연속 공격으로 머니팀의 1승! 두 번째 경기는 레나의 가이드 에러로 머니팀이 1승 더 추가! 경상팀 힘내라고! 이제 승부를 결정짓는 세 번째 경기가 시작! 매직 미사일! 잘 들었죠. 아이샤, 레이븐, 그리고 레나까지! 이 모두의 활약으로 승리는 머니팀에게! 자, 축하합니다. 자, 기념사녀. 승리한 머니팀, 기분이 어때? 오늘 위기의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요. 레나 캐릭터의 활약으로 다행히 우승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웅 대전, 모두들 어땠어? 평소에 집에서 혼자 게임을 했었는데 여럿이서 참여해서 되게 재밌었고요. 또다시 참가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엘소드 영웅 대전 시즌1이 끝났어. 전국 곳곳에 에소드를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그리고 참 재밌게 에소드를 플레이하시는 거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캐릭터들, 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던전하고 다른 새로운 컨트롤과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던전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